우리가 냄새를 맡으려면 공기 중에 취기제,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의 분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냄새를 맡는다. 취기제의 분자가 충분히 많다. 다른 말로 취기제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르러서야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이처럼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최저 농도를 탐지역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단어의 개념은 늘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체크해 놓을 거야. 탐지역치. 역치를 넘어서야 감지가 되는 거야. 탐지역치는 취기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메탄올보다 박하 냄새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는 이유는 메탄올의 탐지 역치가 박하향에 비해서 3,500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 옆에다가 뭐라고? 탐지 역치가 높아 냄새 잘안 나. 탐지 역치가 낮아 냄새 잘 나. 이런 거지. 취기제의 농도가 탐지 역치수 정도의 수준에서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 탐지할 수가 있지만 탐지 역치가 여기야. 근데 요 근처에 있으면 냄새가 난다 안 난다만 알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자꾸 많아지면 탐지 역치를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냄새가 진하게 나겠지. 처음에 어디 있을까? 탐지 역치 정도에서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도만. 하지만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는 인식 못해. 즉, 탐지 역치 정도에 있으면 냄새의 존재 유무를 탐지할 수는 있어도 이게 무슨 냄새지? 정확히 알지 못해. 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냄새를 막 들이마시는 건 뭐? 무슨 냄새인지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 거야. 취기제의 정체를 인식하려면 취기제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3배는 높아야 한다. 정체를 인식하려면 탐지 역치보다 3배가량은 높이 나타나야 한다. 즉, 취기제의 농도가 탐지 역치 수준으로 낮은 상태에서는 꽃향기인지 비린내인지 알 수가 없어. 같은 취기제들 사이에서도 농도가 11%는 차이가 나야 세기를 구별할 수 있다. 정보만 쭉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다음 페이지. OX 문제가 있네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둥. 자, 첫 번째. 탐지 역치 일단은 어때요? 여기 있죠? 요 선은 넘어야 냄새가 나는 거야. 이 밑에에서는 냄새가 안 나. 냄새의 존재 이유도 탐지가 안 되고, 그렇지. 당연히 냄새가 안 나면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지. 다음, 탐지 역치는 넘었어. 냄새는 나. 근데 세 배는 안 돼. 냄새는 나지만 어떻게 정체는 몰라. 탐지 역치의 3배 이상은 당연히 냄새가 나고 냄새의 정체도 알 수가 있지. 됐을까요? 그래서 OX. 36번 기역. 냄새의 존재 유무는 탐지할 수 있어도 냄새를 풍기는 취기제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여기 칠판 보시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2번 구간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지. 요거 정답 몇 번? 그렇지. 2번. 탐지 역치의 10인 취기제의 농도가 15. 냄새는 나. 하지만 정체를 알기 위해선 얼마? 30은 넘어야 되는데, 30은 안 되니까. 2번 괜찮죠.